안녕하세요, 서도곱 씨.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한희주 씨? 결혼 전부터 날 알고 있었나? 절 아세요? 맞선 상대의 집안 정도는 압니다. 한유라 씨의 언니, 그리고 유세혁 실장의 와이프 되실 분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는 어릴 때 입양돼서 유라의 친언니도 아니고 유세혁 씨와도 파혼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결혼,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비즈니스라면 말이죠. 괜찮으시면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마저 설명하고 싶은데. 소문에는 재미없는 여자라던데 생각보단 재밌군요.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기왕이면 나도 더 괜찮은 여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령 더 기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섹시하거나. 이게 뭐지? 결혼 눈으로 보는 걸 보면 아는 것 같은데. 글쎄, 첫 만남부터 테스트랍 치고 이런 걸 내미는 남자는 별로였어. 첫 만남에 이걸 쓰게 하는 여자라면 미래를 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난. 언니? 뭐야? 왜 둘이 같이 있어요? 누가 설명해 줄 거야? 도국 씨! 그래서 한희주 씨 어떻게 할 거지? 아, 진짜 이상하네. 언니,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저쪽에서.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린 이걸 써야 하거든. 어때요, 서도국 씨? 물론이죠, 한희주 씨. 올라가죠. 뭐? 세혁이 너 뭘 했니 방금? 결혼 미뤄야 될 것 같다고. 왜? 설마 한복 때문에? 그것 좀 해달랬다고 걔가 그래? 그게 아니고요, 오빠, 어머니. 오빠, 너 솔직히 말해. 뭐 그 잘못했지? 네 오빠가 잘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무릎은 왜 꿇었는데? 와, 대박.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는데? 어? 오빠가 돈 해먹을 리는 없고. 설마 들킨 거야? 유라 좋아하는 거? 맞나 봐. 아유, 그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어? 여보세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그렇게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되지. 자칫하다간 잡아먹히거든. 유라야. 오빠, 회사에 뭐 비상 연락망 뭐 이런 거 없어? 동국 씨한테 연락할 방법 없냐고 어떻게든. 일단 진정해. 유라, 네가 상황을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오해? 나 보란 듯이 다정하게 안고 저 위로 올라갔어. 둘 다 전화도 안 받고 다시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럼 뭔데? 남녀 둘이서 호텔 방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여긴 일할 때 쓰는 방이야. 혼자 집중하기 좋거든. 한희주 씨랑 나는 일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리로 온 건데. 아니면 혹시 다른 일을 생각했나? 그쪽이 잡아먹힌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거래를 할 때 그렇게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었어. 비즈니스 상식이니까 알아도. 근데 왜 계속 반말이지? 기억 안 나나 본데 그쪽이 먼저 했어. 어차피 비슷한 연배니까 뭐. 이제 말해보지 그래. 아까 하려던 얘기.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언니 나올 때까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지. 뭐? 별일 없으면 자고 가라고. 별일은 없는데 여기서 잠만 잘 생각도 없어. 뭐? 결혼하자며.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그거.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격차이라고 대충 둘러대는 그거.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서. 지금 확인해봐도 되나?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라서. 뭐? 그쪽에 한번 유혹해보던가. 마음이 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뭐해? 유혹 안 할 거야? 그래, 바로 이런 태도야. 당당하게 상대가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지도록. 할머니가 결혼 원하시지? 집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던가. 전자를 택하면 태자그룹을 물려주고 후자면 지금 회사에 투자를 해주실 생각이겠지? 서두국 씨가 목표로 하는 상장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벌써 놀라지 마. 경쟁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려줄 수 있어. 일단 지금 합병 얘기 나오는 회사들은 취소될 거야.
미국 쪽 금리 인상이 계속돼서 사모펀드 자금이 그리로 갈 거거든. 유세혁이야? 당신에게 이 정도 내부 정보 알려줄 사람 그뿐일 것 같은데. 이 정도 내부 정보 당신은 유세혁한테 안 알려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사람 믿지 않잖아. 정확해. 근데 왜 나지? 당신은 왜 날 택했냐는 소리야. 내 가치를 알아볼 정도의 눈은 있는 사람 같으니까. 뭐 얼굴도 나쁘지 않고. 왜? 부끄러워? 아니야. 고맙네, 칭찬. 그래서 할 말은 그게 끝? 난 그쪽 귀찮게 안 해. 결혼한 동안은 노터치. 재산도 각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혼해줄게. 어때? 비즈니스 파트너로 날 선택하는 게? 우리 영업팀에서 가도 하고 싶은데. 웬만한 PT보단 나. 그래서 대답은? 당신이 궁금해졌어. 한희주란 사람 꽤 재밌거든. 앞으로도 재밌어질 거야.